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번 제가 수업할 교실입니다. 지금 코로나 사태가 어떻게 방향을 잡을지 몰라서 저희 방송이 나가고 나서 배우려고 하시는 분들은 참 굉장히 많고 해서 제가 교육원을 만들었죠. 자, 여기는 제가 촬영도 하고 또 교육 때 또 실습도 하는 그 테이블입니다. 자, 제가 이 면검보 이모작, 예. 1년에 두 번 나왔죠. 예. 한쪽 두 쪽이 나오는 거는 다 산이고, 요거는 다 모작입니다. 왜냐하면 한 번 나왔던 데서 다시 나왔기 때문에. 여기 보시면 앞에 있는 이 촉이 금년 봄에 나왔죠. 요거는 6월 달에, 한 5월 한 중순경에 뾰족히 나와서 이게 자라면서 같이 자란 겁니다. 업동입니다, 업동이. 이 세력이 좋다 보니까 그렇게 됐죠. 1년, 2년, 3년 전에 면검보 나이 들었는 늙은 촉을 좀 사겠죠. 나이가 있으니 구해가지고 그 다음에 이렇게 실하게 제가 받고 또 작년에 이렇게 받고 금년에 두 개가 나왔죠. 다시 말하면 조금 생산이 잘 되는 겁니다. 농사가 잘 됐죠. 저는 이 뒤쪽에 나이 들었는 두 촉을 잘라서 사게 팔고 그 다음 앞에 이모작으로 나온 밑에서 나왔죠. 이걸 잘라서 출하하고 깨끗한 세 촉만 남겨서 계속 정식을 시키고 뜯어팔 계획입니다. 굉장히 많이 휘어졌죠. 이렇게 해서 이걸 수술하는 과정을 또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일단은 뿌리를 고정해야 되겠죠. 예, 찢어지거나 부러지면 안 되니까. 자, 조금 벌려보겠습니다. 벌리고 자, 이렇게 해서 묶겠습니다. 자, 여기도 묶어보겠습니다. 자, 묶을 때는 약간 뒤로 이렇게 넘겨서 묶습니다. 앞으로 묶으면 잘 안 벌어지겠죠. 약간 뒤로 해서 이때 찢어지거나 부러지면 안 되니까 아주 조심하셔야 됩니다. 너무 세게 안 묶어도 되죠. 자, 요렇게 이제 벌려놨습니다. 자, 보이시죠? 자, 여기 보면 애가가 있어요. 자, 여기 애가니까 찢어지거나 깨지면 안 되겠죠. 아주 조심하셔야 됩니다. 자, 제가 칼을 한번 넣어보겠습니다. 아이고, 이건 뭐 참 수술하기가 굉장히 힘드네요. 자, 약간만 해서 조금 틀어가지고 공간을 한번 조금 만들어봤습니다. 만들어봤고 칼 넣어보겠습니다. 자, 으차, 칼 들어갑니다. 자, 딱 소리 났죠? 자, 그 다음에 철사를 풉니다. 저 풀고, 여기도 풀고. 자, 수술이 잘 되는가 볼까요? 자, 볼까요? 어이구, 떨어졌습니다. 자, 여러분. 아주 잘 됐죠? 요렇게 이제 수술을 했으면 됐고. 자, 늙은 쪽이 요렇게. 자, 이 업동이 신화는 잎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죠? 인데 뿌리가 두 개예요. TRL이 안 맞죠? 자, 이런 것들은 사계 출하를 하셔도 되고 이대로 심어서 기르면 내년 봄에 새싹이 나오게 되면 새 뿌리가 또 내려요. 젊기 때문에. 자, 이거 나이가 얼마죠? 채 1년이 안 됐죠? 왜? 요게 1년 됐으니까. 그럼 요거는 반년도 안 됐죠? 이거에 비하면. 그래서 내년이 돼도 내년 3월달 새 촉이 나올 때
새싹도 만들면서 또 뿌리 내립니다. 그래서 조금 천천히 출하를 하는 방식으로 하게 되면 두 촉에 신화를 내려서 TR을 맞춰서 팔 수 있죠. 그렇게 되면 명금도 다섯 장에 뿌리 다섯 개 내리면 우리가 저 2등급 아니겠습니까? 2등급이면 명금보의 경우 약 한 25만 원 정도 출하가 되니 지금 팔게 되면 TR율이 안 맞기 때문에 또 덜 컸어요. 때문에 한 18만 원 정도를 받을 수 있겠죠. 그런데 길러가지고 내년에 다 만들고 뿌리 내려서 두 촉을 만들어서 TR율 맞추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50만 원짜리가 되겠죠. 자, 그럼 3배 정도 수익이 더 난다는 얘기가 되죠. 자, 여러분 어떤 게 좋을지는 여러분들께서 이런 상황이 되었다고 가정하고 한번 선택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학습이 딴 거 있습니까? 이렇게 해서 시뮬레이션 해보는 것이겠죠. 자, 오늘 수술이 잘 됐습니다. 잘 됐고 바르겠습니다. 바르고 자, 여기도 자 불타야 있는 자리 보자. 자, 포도계를 보이시나요? 자, 수술이 잘 됐죠. 됐고 애가가 안전합니다. 칼을 잘 집어넣었죠. 여러분 처음부터 이렇게 되진 않죠. 연습만에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게 값비싼 난초인데 어렵다면 저희 병원으로 가지고 오시면 내원하시면 제가 또 집도를 해서 수술해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 약을 발라 보겠습니다. 자, 이제 됐죠. 자, 이 난초 길러면 내년에 여기 있는 애가와 여기 있는 애가 두 개가 나오겠죠. 왜냐하면요 이 정화를 제거했기 때문에. 우리가 나무가 하나 있어요. 예, 사결에 나왔어요. 자르면 가지가 몇 개 나오죠? 두 개, 세 개 나오죠. 이게 정화 우선의 법칙이 깨져서 그런 거죠. 우리 식물에는 여러 가지 법칙이 있습니다. 난초에도 적용이 되죠. 자, 오늘 영상의 명금도 이렇습니다. 한 쪽, 두 쪽을 샀어요. 자, 요렇게 샀죠. 요거는 7년생, 요거는 6년생. 그리고 하나, 둘, 세 개, 요렇게 나왔죠. 요게 2020년, 8월 현재죠. 자, 요게 2019년, 요게 2018년이 되는 거죠. 자, 제가 1년 길렀어요. 2년 길렀습니다. 3년째죠. 3년째. 자, 여러분. 자, 요걸 오늘 잘랐습니다. 잘랐기 때문에 요걸 독립을 했습니다. 다 컸죠? 다 컸죠? 자, 요것이죠. 독립을 했고. 자, 요거는 요렇게 떨어지고. 아니, 이렇게 떨어지고. 자, 여러분. 이 늙은 촉 하나 사가지고 앞에 실한 새 촉을 남겼으니 이것만 해도 3년 만에 홈런을 친 거죠. 자, 여러분 보이시죠? 이렇게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두 개 또 나왔어요. 자, 여러분 이 촉을 그대로 두게 되면 다음 촉은 여기서 나오겠죠. 그럼 밑에서 또 휘어지겠죠. 좀 휘어졌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저희들 수술이 했으면 됐고, 그 다음에 애초에 이거 나올 때 수술하는 방법도 있지만 또 명금보 인기가 워낙 있는 품종이라 그냥 제가 받았습니다. 또 세력이 좋으면 더 잘 크죠. 그리고 이게 나올 때 벌브 밑에 여기에 난초 돌이나 딱딱한 걸로 집어넣었다고 가정하면 큰일 났겠죠. 찍혀가지고 병이 생기겠죠. 이 밑에를 충분히 제가 공간을 열어뒀기 때문에 안전하고 상처 하나 없이 잘 나왔습니다. 여러분 양출란 어렵지만 또 솔루션이 있는 것이죠. 네, 제가 이 영상을 통해서 또 방송을 통해서 많이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수술이 참 잘 됐습니다. 그리고 뿌리 안 가득 상한 게 없습니다. 요렇게 돼야 됩니다. 근데 잘 서두르신 분들은 칼을 막 넣고 이렇게 하면 이 뿌리 많이 또 잡히고 이 두터운 가위를 넣어서 막 이렇게 하면 이 애가가 깨지겠죠. 깨지면 내년에 촉 하나가 덜 나오죠. 여러분 촉 하나가 돈이 얼마입니까? 그렇죠? 그래서 난초는 기술이 필요한 것이죠. 전 요걸 또 기르겠습니다. 기르고 또 요렇게 또 고객이 있으면 또 출하하고 아니면 또 기르겠죠.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칠까 합니다. 자, 여러분 다음 영상에 또 뵙겠습니다.